마트를 왔습니다. 와우. 굉장히 매장이 작아요. 한국에서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못 먹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걸어서 6분 거리라서 와봤어요. 진짜 인테리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온리 커피로 승부하는 느낌. 그런데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도대체 맛이 어떤데? 이게 뉴올리언스. 이게 라떼. 저희가 간 블루보틀이 진짜 조그맣게 앉는 자리가 없는 블루보틀이어가지고 그냥 옆에 도로에 앉아있어요. 급하게 현지의 블루보틀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단 뭐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블루보틀이 있게 했다는 뉴올리언즈 싱글 오리진이 아이스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왜 그런 말들을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와, 매우 깔끔해. 단데 안 달아요. 무슨 말이지? 굉장히 이렇게 적당히 달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시럽을. 무슨 느낌이냐면, 아, 어렵다. 더위 사냥에 물을 조금 탄 건데 그게 굉장히 깨끗한, 청량한. 어렵다. 아. 여튼 저는 되게 맛있어요.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렵지 않다면. 가끔 한국에 블루보틀이 들어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줄 기다릴 바엔 비행기 탄다. 그건 아니잖아요. 보고 볼게요. 저는 아예 컬못이죠. 커피. 네. 평소에 절대 안 먹네. 더위 사냥에 우유를 많이 붓고 커피 농도만 조금 올린 거예요. 조금 설명이 조금 디테일했어? 커피가 좀 단 커피. 아이씨. 커피가 안 쓰잖아. 아, 안 써. 잘 못 마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너무 좋은 커피. 아, 블루보틀이니까 무조건 맛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커피인데 되게 상큼한 느낌이랄까? 너 의상이 더 상큼한데? 오늘 의상도 약간 블루보틀이야. 그렇네. 자, 그럼 다음 거. 아이스 라떼인데요. 직원분이 그냥 추천해줬어요. 헤이즈밸리 아이스 라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우유에다가 에스프레소 그냥 조금 넣은 거. 끝. 끝. 특별한, 전혀. 아니, 너무 블루보틀이라고 일부러 약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달라. 진한 그런 우유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산미 있는 거 싫어하고 안 쓴 커피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산미가 없는데 커피 맛은 나면서 청량한 그런 느낌이. 한국에서 너무 핫하고 저도 매장 지나갈 때 줄이 길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집 앞에 있다면 매일 사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전 좀 제 스타일이 많아요. 나라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 여기 진짜 너무 LA 좋다. 여러분 여기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 앉아서 이렇게 먹고 조용하고. 저는 좋아요. 저는 나라가 좋으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래도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맛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정리하자면 라라는 한국에 많이 생겼으면 많이 먹겠다. 하지만 줄을 한 시간은 못 쓰겠다. 저도 정리하자면은 같은 커알못이 블루보틀 먹는다고 커피 맛을 아는 건 아니지만 라라가 좋으니까 좋아요. 한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기다려가지고 라라 사주고 이쁨 좀 받게. 아유, 말은 이쁘게. 엔조이 커플의 블루보틀 리뷰였습니다.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민트. LA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저의 인생 최애 커피집을 가고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커알못이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네, 저번에 먹어봤잖아요. 블루보틀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커피집은 한국에 안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야만 먹을 수 있어요. 기대된다. 왔어. 새벽 5시 반부터예요, 여기는. 와, 간판 보여드릴게요. 필즈 커피입니다. 필즈 간판도 예뻐. 민트 모히또 커피랑 아이스드 커피 로제 저것만 먹어봤어. 이거랑 필즈 베이글 먹어야겠지? 네. 도넛은 너무 맛있게 생겼니? 모히또 커피?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할까요? 모히또 커피예요. 커피가 엄청 맛있는데 거기에 모히또 향이 나는데 그냥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주문하면은 담당 바리스타님이 오더를 받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담당한 사람이 만들어줘요.
근데 저번에 한번 와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그 유명한 시그니처 모히또 커피 먹어볼게요. 예. 크림이 라떼인데 모히또 향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것 때문에 LA 와도 돼. 이걸 마신 나라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거 보는 재미로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먹어볼게요. 나랑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코알못이 깔끔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뭐라 설명 발목이 그냥 먹어야 돼요. 커피는 맞는데 뒤에 그냥 모히또 향이 엄청 세요. 끝맛이 나는 민트 향이 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여기서 빨리 다 마시고 하나 더 사서 나가면서 들고 나갈 만큼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여기 위에만 띄운 게 아니라 이게 안에 벗으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모히또가 이게 오리지널이었고요. 이거는 새로 나왔나 봐. 없었어 전에. 이건 아이스티고 이거는 로제예요. 로제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너 스타일이야? 장미 향이 좀 나는데 아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없었거든요?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거야. 베이스 똑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모히또 향이 나고 이거는 장미 향이 나요. 이게 더 맛있어. 체이가 바뀔 것인가. 이걸 아 여러분 LA 와서 이거 꼭 드세요. 블루보틀보다 난 이게 몇 배 훨씬 맛있어.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끝이야. 끝. 그니까 장미 향이 나는데 어느 정도 다냐면은 단맛이 약간 건강한 단맛에 뭔가 향이 난 좀 묵직해. 혀에 무겁게 좀 다가와. 다음은 티죠? 그래서 기대 솔직히 저는 안 해요. 이게 아이스티예요. 이거는 근데 좀 비슷한 맛이 있어. 그 스타벅스에 허니 블랙티 그런 맛이에요. 그래 요건 좀 비슷한 맛이 있어. 거기에 모히또 향이 조금 더 나서 요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비슷한 맛 찾을 수라도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없어. 요건 넘사벽이다 진짜. 한국에 똑같은 거 커피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아보카도 샌드위치죠?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바질 아시죠? 바질 그거 바질 페스토 거기에 아보카도랑 막 제가 아보카도도 좋아하는데 바질도 좋아하고. 근데 민수는 아보카도가 몰라서 저는 아보카도가 무슨 맛인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소금 좀 뿌린 빵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돌아버리겠다. 이거 이제 못 마셔 이제 한국 가면. 자 다음 베이글. 아우 떨어진다. 나름이지. 그냥 그 맛이 마요네즈 아니에요. 샤워소스예요. 샤워소스. 너무 맛있지. 전 개인적으로 LA 오면 할리우드를 가봐라 다 필요 없습니다. 전 1순위 LA 오면 1번으로 여기를 무조건 그 정도로 제 스타일이에요. 혹시 커피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커피가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요. 근데 이건 많이 좀 다르잖아. 너무 맛있어. 그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사진도 안 찍었다. 여길 안 왔으면 울었을 거야.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 브랜드 중에 이거 때문에라도 다 LA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새로운 맛을 경험한다는 거.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험을 먹는 거. 기본적으로 주식이라 그런지 빵들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얘는 언제 들어올까? 블루보틀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언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미국에 방문하시게 되면 한 번 정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진짜 새로운 맛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LA 퓨지 커피에서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전 이제 커피를 즐길게요. 이거 알맹이 다 어디 갔어? 알맹이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내 입으로 떨어졌다.